풍선도 불었어. 나 오늘 일찍 일어나서 뒤에 저거 풍선 불어가지고 저거 다 저렇게 파는 게 아니라 호박 따로, 줄 따로, 풍선 따로. 오늘 할로윈이야. 아니야, 나 처음 해봤어 진짜로. 옛날에 미용실 다닐 때 미용실에서도 이벤트 하거든 할로윈 때. 그때 마녀 한번 해본 거 말고는 이거는 그거야. 한바퀴 스티커 알아? 다이소 가면은 4개, 5개 들어있는 거 1,000원에 팔아. 그거 가지고 했는데 분장하는 거 보여주고 그랬다. 나도 원래 안 할라 그랬는데 다들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면 투수들 서운할까봐 부랴부랴 쿠팡에서 그것도 이 옷도 쿠팡표야, 쿠팡표.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하나 시키고 그저께? 그저께 시켰어. 사돈님이랑 감사합니다. 나 근데 이거 하나하나 붙이는데 되게 고민 많이 했다? 각도를 이렇게 붙일지, 이렇게 붙일지, 여기 이마에는 붙일지, 안 붙일지. 이거 볼 때부터 찢었는데 이건 안 보인다, 그치? 여기서 찢어져 있어. 이거 나중에 뗄 때 큰일 났다, 이거.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많이 붙여가지고 이거 다 언제 뜨냐. 내년에는 그거 하고 싶어. 나 그거 이거 하늘색이랑 빨간색 하라는 거 있지? 방망이 들고 다니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냐? 응, 할리퀸 해보고 싶어. 할리퀸 옛날부터 한 사람들 보고 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해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. 풍선도 내가 다 구고 걸 데가 없어가지고 캣타워 하나 걸고 하나는 빨래 건조대에다 묶어놨어. 안 그래도 지금 코코가 지금 불편해. 자기 캣타워에다가 이거 묶어놔서 엄청 불편해하고 있어. 계속 뒤에서 막 쳐 이렇게 터뜨릴까봐. 누구죠 이 예쁜 좀비원은? 그래, 저 말 들으려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한바퀴 스티커 사고 섀도우 사고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는데 피처럼 보이려고 토마토 주스를 샀는데 막 너무 연하더라. 더 진해야 되는데.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해골컵인데 이거 봐. 이거 보자마자 샀어. 이건 사야 해. 보더니 3개야. 하나 둘 근데 이거 2,000원밖에 안 한다? 근데 여기도 붙일라 그랬거든? 근데 이거 알지? 판박이 뜯을 때 진짜 아픈 거 알지? 뭔지 알아? 옛날에 그 공룡 껌먹고 나면은 그 공룡 스티커 같은 거 안 붙여봤어? 그거 이렇게 다 밀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붙이면 안 돼. 그래, 공룡 풍선 껌 거기 걔 이름 뭐냐? 범비? 밤비? 내가 봤을 때 요 사람들 최소 35이다. 이거 이름 알면은 나이 공개됐고요. 덴버 모르지? 우리 어린이들은?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뭐야 35. 덴버 아는 사람 손들어 없다니까? 덴버를 나도 그 이름이 기억 안 날 정도인데 이름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거. 그게 뭐지? 너 아, 모르는 척 하지 마. 넌 알 것 같아. 이리석. 있어. 그 덴버라는 풍선껌이 있었어. 그 껌을 먹으면 겉에 껌을 싸는 판박이가 있었거든. 그 판박이를 막 집에 있는 가구에 붙이면, 냉장고에 붙이면 엄마한테 등짝 맞고 내 몸에 붙이면은 그걸 하루 종일 뜯었어야 했어. 이거 안 뜯긴다는 말이야. 맞아. 이거 내가 띄워줄게. 이런 판박이 스티커가 있었어. 이걸 맨날 냉장고에다 붙여가지고 엄마한테 혼이 났지. 그 기억이 선명하게 있어. 코코. 코코 뭐야? 아니 지금 내가 에어컨을 틀어놔서 흔들거리니까 이상하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네. 코코야.